아버지 대우를 받아주셔서 아무쪼록에 감사합니다. 먼 길에서 오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가정에도 우환이 없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사업하시면 번창하시고 1년 연도 다 365일 큰 병이 없기를 오늘 오셔서 싹 쓰셔 가시길 바랍니다. 부모님 말 잘 들어라. 이래 상을 차리니까 어때요 기분이? 말씀하세요. 속에 담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. 이렇게 상을 차려서 보니까 어때요? 좋죠? 네. 나도 잘 되지만은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잘 되고 여기 오신 기주님들 다 잘 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. 그러니까 1년 12달 사롭게 무사히 잘 돌아가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얘기하세요. 오늘 여기 5장6번 딱 쓸고 가세요. 내가 이 도랑에서 이 터전에서 아 대관령 할아버지 산신님 모시고 또 강원도 신령님 연금하신 태백산의 신령님 서울에 있는 관악산의 신령님 모든 신령님들 모시고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신령당에 신구슬을 하옵니다. 이렇게 아휴 네 내가 봐도 잘 살았네. 소문 한 마리는 안 해도 등은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저기 법사님 이렇게 차리니까 좀 어때요? 아이고 좋습니다. 좋아요? 아유 우리 1년 365일 우리 여기 불자 신도님들이 차를 타고 가도 사고 없고 다 괜찮죠? 여기 관상 좀 보세요. 여기 다 인물 좋나요? 명 길게 해주세요. 저하고 이제 18년을 이렇게 세월을 흘리면서 내 엄마보다는 또 더 소중하신 신엄마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는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저도 마음이 좋아요. 돈을 떠나서 사람이 재물도 잘 바치니까 기분 좋아요. 네, 또 한 번 이렇게 이거 좀 치워줘. 밟어. 딱 뭐 옷도 벗겨지고 막 그래. 저거 저거 줘. 저 음료수 좀 뭐 하나 따줘. 입이 타갖고 죽겠어.